확정이야. 와, 이거 뒷판정 터지네. 와, 대박 대박. 나. 자, 오늘의 악살이 첫 번째 어쌔신 글레이브입니다. 네, 운 좋게 먹었네요. 일단 강화는 대기에 신속 발랐고, 뭐 다크엘프 정도 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기술 보여드릴게요. 기존의 어쌔신, 아니 골든 글레이브가 어떻게 쓰냐. 상대를 눕혀 조준해.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부메랑을 던지면서 그 저주의 지팡이 같은 플레이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강화 버전은 보시다시피 예, 1.0의 도트 데미지가 10번이 터집니다. 그래서 네, 한 대 맞으면은 예, 10 데미지가 기본으로 박힌다는 사실. 그리고 ZX. 네, 기존과 다른 판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픈 도트들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점프 한번 누르면 이거고요. 꾹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시킵니다. 여기서 뭐 추가적인 액션은 뭐 평타 정도가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대필. 네, 기존 글레이브랑 똑같지만 여기서 뭐 어깨치기를 하시면은 뭐 거모의 그 커맨드 기술 많이 쓰죠. 그 다음 필살기 사용 시에 C를 누르면은 ZC를 쓰고요. 필 누르고 ZX를 누르면은 ZX가 나고요. 그 다음에 필 누른 상태에서 XC를 누르면은 기존 그 골든 글레이브 필살기가 나갑니다. 3타 이후부터는 네,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어퍼컷을 좀 한 다음에 뭐 추가 콤보를 넣으면 되겠지만, 저는 다크엘프를 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섀도우 게일보그 블랙처럼 맞추고 필 확정시키고 하나 둘 셋, 그 다음에 여기서 네, 호랑이 건틀리 딱 쓰면은 아,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대만 기술. 네, 앞뒤와 맥스시고요. 그 골든 글레이브랑 똑같은데 범위가 좀 레전드입니다. 보시면은 네, 조금 범위가 기존과 다르게 레전드예요. 네, 이렇습니다. 이거 내일 하는 준에픽 10인에서 한 번만 맞춘다 대박 날 것 같아. 주변에 있는 애들 그냥 싹 한 줄씩 다는 거거든. 뭐 단점이 있다면은 다시 부활이 안 된다는 점. 뭐 이 정도? 역시 노천장 말레지답게 성능은 좋네요. 그럼 다음 학생 갑시다. 네, 자, 두 번째 학살이는 네르갈입니다. 뭔가 어디서 가져온 디자인이죠. 근데 아직 착지 못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별 표시가 달린 기술을 맞추면은 이렇게 화염이 생깁니다. 이 상태에서 다운이 있는 기술을 맞추면은 이런 어둠 패시브가 터지면서 뭐 추가적인 콤보를 할 수 있다가 될 것 같아요.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X 찍기 판정인 X고요. C 그리고 대시 C 대시 X 그리고 ZC. 이동이 가능한 기술이고요. 마지막에 눕히는 게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. 그리고 ZX. 이거는 이제 보험입니다. ZX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모아이처럼 순간 이동을 하게 되고요. 맞는 도중에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좀 보험이 됩니다. 그리고 점필. 그 무난한 점필 기술이고, 여기에 그 패시브 안 묻는 게 조금 아쉽네요. 그 다음에 대필 끈하게 불감을 넣어주네요. 그 다음에 필살기. 필살기는 가드 불가에 맞추면은 예, 확정적으로 HP와 MP가 반으로 줄입니다. 근데 MP 반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좋다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 기술이 있는데 커맨드 XC가 있어요. 20초 동안 이렇게 두 채를 띄우는데,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더라? 묻히고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시브 있죠? 이 다운 내성 있는 거 하면은 이거 터지는 거, 이거를 발동시키면은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회수되는,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계속 켜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
까다롭게 플레이하면은 뭐 좋은 악사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좋다 이거 확실히. 아니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맛있습니다. 와 조금 인기가 많이 있을까 싶은 악사리고요. 바로 시장 갑시다. 아다 출발. 아주 아주 맛있게 생긴 녀석이요. 확정이야 확정이야. 개기면 필수면 그만이야. 와 진짜. 둘 셋 잘 가세요. 아 근데 어렵다 맞추기가. 야 근데 좋네 확실히. ZC가 진짜 아프다. 타이거 건트리에서 좀 맞추기가 아쉽긴 한데 ZC가 진짜 아프네? 이거 확정이거든요? 맞아야 무조건 막아야 돼. 셋, 넷 하나 둘, 셋 아, 오랑이 건틀리 확정이야. 야 때리면 터져 때리면 터져 때리면 터져 안 터져 안 돼 때리면 터져 때리면 터져 때리면 터져. 오, 뭐 어디 갔어? 안 돼. 아 이거 약간 난절 써야겠다. 원 오 이길 수 있을까? 이길 수 있을까? 벽 보고 딸깍하면 무조건 이겨서 바로 잘라주고요. 이제 좀 약간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. 근데 뭔가 좀 괜찮다? 뭔가 기존의 악세사리가 유도가 붙으니까 좀 좋은데? 나쁘지 않아. 만화소만 좀 어떻게든 잘 극복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? 일단 한 대를 맞췄다 가정하여 10 데미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태가 일단 이거를 무조건 대처해야 돼. 근데 이게 또 필이 또 있어가지고. 둘, 셋. 아! 실수. 확정이야. 올 때 필살기 깔아주고. 그냥 딱 잘 만든 골든 글레이브? 막판, 마지막 가불이야. 확정이야. 의외로 대필도 좋아. 대필 점필도 약간 유도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 바운드가 잘 되네. 자, 우리 랠리를 하시는 걸 가져오란 말이야. 아주 좋아. 자, 썰리냐, 써느냐. 이거 다 드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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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면 이겨! 됐어! 가보자! 아, 괜찮아! 아, 왜 이렇게 맞추지? 어디였어? 오케이! 근데 검은 어렵다, 역시나. 역시나 옛날 악세답게. 이거 왜 이렇게 태클이 높아져? 몇이야? 태클이 고정이니? 굳이 검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예, 옛날에 그 원형을 쓴 검은 콤보가 있는데, 좀 비추 같긴 합니다. 야 진짜 S급 카운터 지린다. 와우. 야 근데 이거는 상대가 대처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띠껍긴 하다. 아 맞아 커맨드시 맞아 커맨드시도 있었어. 이거 오케이 일단 10대 바로 깎이고요. 바로 제프라 할거야. 고정 10데미지야 아하하 어때? 아 씨발 쳤댔다. 야 커맨드시 괜찮은데? 이거 안 써봤는데 있었구나. 많이 이길 수 있었어. 하 누가 벽보나 해보자 그래. 좋다 재밌다.
가볍게 스근하게 일단 10 데미지 깎아주고요. 이거는 좀 별로고. 하하하하 스근하게 10 데미지 깎이셔. 반필이야. 그렇지 천천히 깎아 먹어. 이제 나도 다크엘프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슈퍼모드 있네요. 아 진짜 씨발 당모적으로 지금 승리주라고. 어 간다. 죽었냐? 안 죽었네. 그랬으면 죽어요. 야 이거 이게 근데 진짜 지금 느낀 점 기본 메커니즘이 출혈 10댐이라서 그런지 띠껍기하기 진짜 좋다. 일단 이거 쓰면 상대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. 이게 지금 연비가 아 그렇지. 아 뭐야 나의 살리다니. 오 그렇지. 도와줘. 호흡 쇼로록. 이거 날릴 수 있어요. 오케이 이게 좀 띠껍게. 야 그냥 필살기 보면서 벽봐 되겠다. 그렇지. 아 이거 좋은데. 출혈 데미지 낭낭해요. 안 오면 Z지 이런 식으로 필수겠지. 오케이. 아 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거. 그냥 필살기 딱 쓴 다음에 안 오면 Z씨 던지고 오면은 이제 필 갈기고. 뭐야 게틀링 레그틱스. 아 저런 학세 너무 좋습니다. 내가 100% 이길 수 있는 학살이. 그치 저런 타격류 학살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. 그냥 딱 게임 시작과 동시에 중앙을 가. 난 필살기를 써. 야 왜 맞아 이게. 야 저 새끼. 야 이 새끼야 그거를 씹으면 어떡해. 오 잘못 썼어요. 하이퍼 그만 써. 하이퍼 그만 써. 하이퍼 그만 써. 아니 오 아니 하이퍼 그만 써. 아 근데 커맨드가 앞뒤한테 좀 헷갈려요. 이거 자꾸 삑사리가 안 될까? 일단은 어 너무 재밌어 계속 쓰이네. 어 확정이야. 하하하하. 어 안 오면 던지면 돼. 어 호르르 돌아와이. 와 근데 딜 지금 깎이는 거 보이? 이거 눕히고 오오오 아 존나 아픈데? 오 도와줘 뱃살기. 하나 둘 셋 확정이야. 와 이거 뒷판정 터지네. 와 대박 하나. 그러니까 이게 360도 판정이네. 와 옛날부터 이 카운터가 좋긴 했어. 맞추기 어려웠을 뿐. 야 이거 진짜 좋네요. 자 이번 학생 네르갈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건 좀 이제 장인분들이 나와서 연구를 해주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. 전화 옴 기도야. 오 씨발 딜 아니 도픽 뭐야. 빠세 오 아하 야 들뽕 뭐냐 이거 다 드셔.
아 근데 점핑에 패시브 안 붙는 게 너무 아쉽다. 붙으면 딜 주고 깔고 찍고 잘 가시고요. 아 뭔가 좀 조건부가 있긴 한데 점핑에 저 도트가 묻었다면 진짜 쳤을 텐데 저도 평타를 쳐야 저걸 맞출 수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 맞으면 무조건 반피 HP 반피야. 맞췄다. 여기서 커맨드 X 써주고 여기서 Z로 이동. 그렇지. 하이. 빠세 빠세 쏘 빠세. 후후후. 오! 아따 부아. 패시브가 그 S급이네. 그 도망가는 거. 일단은 커맨드 X 켜주고 ZX를 써주고 빠세 오빠 묻혔고. 아, 왜 이렇게 아프냐. 자, 쏘. 가브리아! 오, 아, 이게 판정이 있네. 이거 잘 이용하면 되겠다. 롤롤롤, 어! 어, 도망가! 힘이 들 땐. 어쩔 점필로. 오! 패시버가 좀만 더 잘 붙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너무 아쉬운 거고. 일단 깔고. 오면 패시브 갈겨주고 점핑 압박 넣어주고 끝났네요. 근데 옛날로 잘 만들었냐? 도대체 어디 게임 표절인지 모르겠지만 에 만족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써봤고요. 어쌔신 글레이브는 준에픽 12는 좀 재미 많이 볼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까지.